안녕 여러분, 플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랭을 초반에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그 X 캐릭터에 보면 통조림 주고 사야 되는 캐릭터들 있죠? 얘네를 그냥 통조림을 쓰시고 열심히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는 다 사긴 했네요. 고양이 성모 이 친구도 레벨을 끝까지 올려주고, 이게 진짜 XP가 얼마 안 들어가지고 꿀이더라고. 7권 연커도 지금 보시면 얘가 좀 비싼 편인데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양이 통조림 160개를 사라고 나옵니다. 2,500원 정도는 뭐 떡볶이 한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입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또 통조림이 수급이 되는 거지. 게다가 유랭은 또 달성이 돼서 보수를 받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주죠. 그러면 사라진 XP를 수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겁니다. 바로 이런 토일 스테이지 같은 XP 수급 스테이지를 하는 거죠. 저는 경험은 꿀맛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XP를 수급하면 다시 돌아와서 통조림을 쓰고 XP 마구마구 올리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요렇게 유랭 진짜 많이 올렸어요. 지금도 벌써 올렸죠?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진짜 비싸서 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지. 근데 X 캐릭터가 꿀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초반에 이제 유랭 빠르게 올려야 된다, 좀 급하다, 이런 분들 진짜 이렇게 해서 빠르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유랭도 스펙이니까요. 그러면 다들 행복한 양코 인생 즐기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